안녕하세요, 엿바둑 팬 여러분. 오늘은 12월 2일 날 릴라제로와 호손으로 불결승하는 바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했고요. 초창을 좀 키워서 첫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조건은 대국 정보만 볼게요. 흑은 저고요. 백은 일라 제로 베스트 네트워크 버전입니다. 덤은 7.5로 했습니다. 덤은 7.5. 소목, 소목, 화점, 소목. 제가 두 칸으로 높게 지키고요. 일라는 한 칸으로 지키고, 나를 자로 지키고, 우변을 모양을 키우겠다 이거죠. 안 두면 여기 화점 언저리 지키면 모양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아주 특이한 모양인 한 칸으로 이렇게 지키고, 여기서 이제 지키거나 아니면 이제 파괴하는 가능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특이하게 실험적인 수를 뒀습니다. 천원짜리 뒀습니다. 천원짜리. 천원짜리 전투가 벌어지면 축이 다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천원짜리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왔습니다. 삭감 들어왔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핵공했는데, 보통 이 위에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래쪽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날짜를 씌우고, 그냥 날짜 나가면 따라 나가니까, 내가 씌웠습니다. 씌우니까 또, 이제서 또 반대편에 또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파고요. 근데 손을 빼고 아래쪽으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삭감을 가고요. 아래쪽 핵공하길래 두칸딱 불려서 자리 잡고. 그럼 제일 큰 자리가 이제 상면이죠. 상면인데 아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이 자리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있겠죠. 뭐 붙여서 넣는 거는 좀 별로, 물론 뭐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벽돌도 가까이 있으니까 붙여서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이쪽으로 두칸갈수 있게끔 전개를 하고요. 바로 들어왔네요. 일단 차단시키고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늘고 치받았습니다. 둘 연결시켜주면 안 되겠죠. 붙이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있고요. 바로 잡으면은 이돌이 죽으니까 일단 3-3으로 늘었습니다. 이돌이 바로 죽지는 않으니까요. 백이 어딘가 봤겠죠? 늘고 축이 되니까 서고 귀를 젖히고 귀를 살아뒀습니다. 이제 귀를 압박을 하니까 완전히 살아두고요. 이쪽 갖다 붙였는데, 원래는 이 붙여서 해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아래쪽 붙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고 늘고 하면 또 이돌이 나가야 되는데, 싸움이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 채쳤습니다. 아마 이 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이으면은, 이두 점이 죽으면 안 되겠죠. 이두 점이 요석이니까, 이두 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씌워서, 우변을 잡는 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끊고, 그냥 쥐고, 아래쪽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점이나 석점은 버리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씌워서, 이제 막았죠. 너무 말단을 치고, 이렇게. 백이 이제 건너붙여가지고 나왔는데요. 젖히고. 이 수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수가, 이게 이제, 받기가 애매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도 없고, 일단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고요. 넘어가죠. 일단 선수를 잡았어요. 선수를 잡고 중앙을 막고, 이한 돌이 이백한 점이 넓으면 또 피곤해지니까 지켜가지고 완전히 중앙 쪽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상기에 붙이고 손을 빼고요. 아마 받으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백이. 그래서 손을 빼고 먼저
제가 원하는 자리를 갖죠. 터치고 넓고. 이제 본인도 살면서 이제 공격을 가는 거죠. 멀찌감치 이렇게 도망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들어왔는데 강력하게 침공을 해서 삭감이 들어갑니다. 한칸 띄고 또한칸 띄고 안 받아주고 우변을 어차피 삼삼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맞고요. 손 빼고 받을 때 이제 좌우에 갖다 붙이고 늘고 다시 선수로 상변에 갖다 붙이고 터치고 늘고 찝으면은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하나 하고 받았습니다. 백이 이제 찍혔는데요. 하나 들이다보고 우하기를 막았습니다. 늘고요. 하나 지켜두고 중앙으로 나갔죠. 때 하나 들이다보고 지금 봤을 때이 상변도 살려야 되지만 이제 흙은 집 모양이 지금 중앙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한 최소한 15집 이상 빼야 되겠죠. 하나 들이다보고 중상변부터 막았습니다. 이 돌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 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는 차단이 안 되는데요. 갖다 붙이고 또 이쪽을 또 갖다 붙였어요. 젖히고 젖히고 하나 치고 돌려서 치고 따고. 근데 배 모양이 나왔는데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배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또안 받아요. 오른쪽으로 깨겠다 이거죠. 받아두고 이 수가 이게 릴라 내려가 뒀는데 이게 안 받아도 당장 수는 안 나죠. 그래서 배를 따버렸습니다. 따니까 연결하다 그러면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이 수가 이제 여기 끊는 수가 있는데 이걸 손을 빼고 일단 상변 침투한 벡터를 잡으려고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로 하변에 끝내기 하고 상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끊어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밀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끊는 수를 보는 거죠. 밀면 맞겠죠. 그럼 끊으면 단수 나가고 단수 쭉쭉쭉 밀면은 당연히 이제 흙이 연결이 되는데 진행해 보죠. 이게 갑자기 에러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왜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수를 뒀어요. 단수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 돌이 백돌이 다 죽었습니다. 이두 점만 가지고 두 집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손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이 뚫고 나오면 머리가 아프죠. 받아야 되니까 뚫리면은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니까 백이 포기했어요. 사는 거를. 상변에 뒀는데요. 저는 이쪽에 막아두고요. 한 수만 둬도 늘리면 되니까 크게 많이 안 깨지죠. 다시 손 빼고 찔렀습니다. 좌변에 단수치고 그냥 이으면 밑으로 빠져서 선수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수라고 생각하고 일단 땄습니다. 따면은 이으면 되는데 이으면 뭐 별 수가 안 나죠. 그죠? 물론 뭐 넘어간 건안 됩니다. 그러면 차단만 당하면 되는데 릴라가 갑자기 맞고 나서 저는 끝내기 차원에서 이렇게 단수로 치면서 끊었는데, 뭐, 배를 따거나 아니면 있거나, 그러면 특별한 수가 안 나는데, 갑자기 배를 물러서요. 이게, 이상하죠? 따버렸죠? 넘어갔는데, 이었습니다.
입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돌을 던졌는데요. 이게 이제 백집이 다 깨지죠? 막으면은 낮아도 됩니다. 이쪽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배를 따면은 이 상변도 어찌 될지 몰라요. 상변도 뭐 당장 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변도 좀 위험하죠. 따고 고고치면은 또 단수 쳐서 배가 나는 모양 같아요. 모양이. 그렇게 보면 백집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이돌도 생사가 좀 불명확하고요. 이돌도 받아야 되고. 위생이 지금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행세 판단을 보면 이돌이 죽은 거죠, 그죠? 이돌 죽은 거고 이렇게 이제 중앙에 이제 죽은 걸로 계산해 보면 23집 앞서고 있죠. 그다음 이 배도 이렇게 계산하면은 거의 25집 정도 앞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돌도 아마 죽겠죠. 이 정도까지는. 그럼 거의 35, 40집 가까이 차이 나니까 여기서 밀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 보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대국 정보를 보면 블랙 리자인 돌을 던졌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릴라 제로 버전 중에 제일 센 버전인데요. 처음으로 이겨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